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반주기로 실력이 향상되는 연습 방법입니다. 아, 반주기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실력 향상이 될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반주기로 노래 이렇게 타면 그 실력 향상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주기를 1년 동안, 2년 동안 주구장창 연습하셔서 실력이 얼마나 느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왜냐면, 틀린 것, 내가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내가 불렀던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1년을 하나, 5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거기서 거길 겁니다. 진짜 실력이 향상이 되려면 물론 기초적인 연습, 기본적인 연습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연습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반주기가 있어요. 반주기를요. 그냥 틀어놓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돼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정확하게 눌러지지도 않고 어디다가 텅깅을 해야지, 어떤 리듬이구나, 어디에서 쉬어야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반주기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주구장창 불러요.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반주기를 멈춰놓고요. 챕터별로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음악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악보를 페이지를 넘기세요. 멈춰놓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 페이지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그 악보를 보고 개명창을 해보셔야죠. 시, 시도 시, 솔, 파, 미, 솔, 시 하고 그거를 개명으로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어떠한 리듬인지 우리 그 반주기에 나오는 기계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아 어떻게 멜로디가 나오는 거구나, 어떤 리듬이구나 그걸 알고 반주기 악기를 부는 게 아니라 반주기의 그 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또 개명창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명창 하면서 손가락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주기 틀어놓고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반주기도 원템포보다 내가 한 20-30% 템포를 느리게 해서 연습을 하고 여기가 잘 됐으면 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반주기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춰놓고 악보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앞에 연습했던 방법 똑같이 그렇게 그리고 두 페이지 같이 넘겨서 반주기 틀어놓고 거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 그러면 매년 실력이 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도 악보가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반주기에 있는 악보를 뭐 구하시든지 사시든지 하셔가지고 그 악보를 펼쳐놓고 그 악보를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노래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반주기를 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러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불러요. 왜냐? 나 좀 그냥 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불 수는 있어요. 악보 좀 잘 보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은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연주곡을 더 완벽하게 소화를 더 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향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멈춰놓고 아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내가 꾸밈을 넣어야지 여기 부분 어떻게 쉬어야지 여기는 비브라토를 넣어야지 여기 부분은 서브톤, 여기는 밴딩, 스쿱, 드랍 이런 거 넣어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정해놓고서 해야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연습만 하게 된다 그러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다. 자, 이 영상에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그냥 즐기고 싶어요. 나는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내가 했던 거 하고 싶어요. 아 그럼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더 향상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반주기만 타는데 이렇게 안 늘어.
그러면 이 방법을 써서 연습을 해보신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에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